자, 이제 394쪽으로 갈게요. 자, 3번에 2번 예외. 자, 아까는 분명히 2년 이상 보유, 이제 원칙은 이제 보유기간인데, 예, 보유기간인데, 자, 대원칙은요, 자, 몇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이게 이제 대원칙이었어요. 근데 예외는 이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죠.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 제한 없이 과세하자는 건데, 자, 이제 기억만 볼게요. 보니까,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혹은 기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언제부터 매입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대요. 그럼 얘는 뭐냐면, 자, 내가 양도한 게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그럼 얘는 결론. 자, 보유 기간은 필요 없다. 대신 몇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된대. 그래서 임대주택은 보유 기간은 관계없다. 다만 내가 얘를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언제부터 언제냐? 자, 볼게요. 내가 어떤 임대주택을 이때 임차했어요. 주인 입장은 임대인데 세 입장은 임차입니다. 임차하고 1년, 2년, 3년, 4년 정도를 이 집에서 거주해서 거주. 거주해. 그게 4년. 자,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주택이니까 얘네 아예 분양을 받았어요. 4년 임대하고 분양을 받아서 다시 1년, 2년 있다가 2년간 더 거주했지. 거주하다가 요 집을 양도했어요. 양도. 그러면 물론 뭐 지금은 보유 기간도 됐지만 일단 거주 기간 2년. 그러면 4년 거주했고 2년 거주했고 합이면 합이 6년 거주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된다고 쳐도 일단 몇 년?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5년 넘게 거주했기 때문에 요 집은 팔게 돼도 과세 비과세 비과세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뭐 2년 보유했지만 보유 기간 관계없이 몇 년만 거주하면 5년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비과세 해 준다 이겁니다. 자, 넘겨서 우측에 두 번째. 자, 니은 디귿 니을번은 묶어 줘요. 니은 디귿 니을번 묶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수용된 건데 이 수용되면 아예 기간 제한 없어요. 보유 기간이건 거주 기간이건 하등에 기간 제한 없이 전부 다 비과세 가능해서 전부 다 기간에 관계 없다. 자, 디귿번하고 닐번인데, 자, 두 개도 공통점이에요. 자, 디귿번이 뭐냐면 볼게요. 자, 디귿번 해외 이주예요. 해외 이주. 외국에 이민 간 겁니다. 해외 이주. 네 번째가 국외 출국이에요. 외국에 뭐일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나 국외 출국했다. 둘다 공통점은 마찬가지. 둘다 아예 기간 제한, 보유 기간이건 거주 기간이건 하등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공통점은 출국일 현재 반드시 1주택이야 돼요. 주택이 한 채야 되고 또 하나 그 출국일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는 처분해야 돼요. 2년 내에는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출국일 현재 주택이 하나야 되고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자, 디귿번 읽어볼게요. 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합니다. 다만 밑줄 출국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출국일로부터 몇년 내? 2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정돼요. 자, 1번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요하는 취약 혹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뭡니까? 출국합니다. 마찬가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출국일로부터 몇년 역시 마찬가지 2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미음번 보죠. 자, 미음번은 최소한 보유는 필요 없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거주. 1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이유가 뭐냐? 학교의 취약 때문에 집을 팝니다. 또 근무상 형편 때문에 집을 팝니다. 또세 번째, 질병 요양 때문에 집을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때문에 집을 팔게 되면 이때는 보유 기간은 관계없다. 단몇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했다가 팔면 돼요. 자, 볼게요.
자,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취약 혹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도 1년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년 거주,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그럼 결국은 이 다섯 가지 기역번부터 미음번까지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몇년 보유,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다만 이 다섯 가지 경우만 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시험 되게 잘 나요. 그럼 결국은 주택은 잘 나는 게 아까 주택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이 경우하고 그다음 지금 같은 뭐 보유 기간에 대한 예외. 보유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꼭 내용을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네 번째 갑니다. 자, 396쪽의 과로 4번. 자,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아까 얘기했죠. 주택이 비과세면 그 땅도 비과세한다 해서 주택이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몇 배까지 비과세? 5배 면적.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에서 보면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끝에 보니까 5배. 자, 도시적 파켓은 몇 배? 10배까지를 비과세 면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배, 10배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측이 5번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 아닐 것. 그래서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택이라도 미등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 다 갖춰도 해당 주택이 미등기면 비과세 규정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1세대 1주택으로서 밑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득입니다. 부득이 등기가 불가능한 건 그렇지 않다 해서 본래는 등기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등기 못했다 비과세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예제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건 뭐냐? 첫째, 자,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에 1년 동안 거주내 양도했다. 비과세 가능하죠? 왜? 일단 기본 원칙이 몇년 보유니까 2년 이상 보유되니까. 두 번째, 부산광역시 있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외국에 나갔대. 그럼 봐요. 아, 외국 나가면 출국일로부터 아까 몇년 내? 2년 내인데 지금 1년 6개월이니까 2년 내 들어왔죠? 그럼 얘도 비과세 가능하고. 세 번째, 대전광역시 있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했대요. 한 경우로서 근무상영편으로 이사를 갔다. 자, 그럼 이제 근무상영편 이사를 가면 물론 2년 됐으면 지금 2년도 안 돼요. 그럼 최소한 몇년 거주?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근데 이것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럼 얘는 전부 다 과세겠죠. 그래서 3번 과세. 4번. 광주광역시 있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 경우로서 양도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외국 나갔죠. 역시 기간 환기 없이 비과세 가능하죠. 5번. 자, 민간주택법에 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설임대 주택을 양도했대요. 다만 몇년 거주했다. 거주 기간이 7년. 아까 임대주택은 몇년 거주해요? 5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얘도 비과세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비과세 하는 거몇 번? 3번밖에 없다. 그렇죠? 자, 넘겨봅니다. 자, 398 쪽 6번 갑시다. 6번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자, 겸용주택 판정인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본건 주택이에요. 근데 겸용주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일반 상가와 일반 주택이 혼합된 건데 조심할 건 이렇게 된게 겸용주택인데 양도세는요 이게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양도세는 일반적인 동네 골목에는 상가주택을 의미하지 절대 주상복합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동네에 가면 1층이 슈퍼마켓, 2층이 뭐 피아노학원 이런 거 있는 건데 그런 게 일반적인 상가주택인데. 그럼 이런 상가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하냐? 양도하면 무조건 면적을 갖고 따져요. 면적 갖고. 그래서 첫째,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땡땡땡땡땡 전체 다 주택으로 봐요. 그럼 전체 다 주택이면 과세금에서 전부 다 비과세 돼요. 근데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결국은 주택이라고 된 이런 부분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 되고 상가라고 되면 이 부분 뭐하고? 과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합니다. 그럼 밑에 볼게요. 자, 결론인데 398쪽 밑에 자 겸용주택 봐봐요. 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의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밑에 1번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다. 이게 빠졌죠. 옆에 보니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데 이거 점점점점 넣어요. 이거. 예, 점점점.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두 번째 주택의 연면적이요. 주택의 연면적보다 작대요. 작거나 같대요. 그럼 점점점점점점에서 뭐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죠. 결국은 항상 양도세에서 겸용주택은 무조건 뭘 따집니까? 면적.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을 결론. 그래서 주택이 비주택보다 크면 전부 다 주택. 작거나 같으면 각각 뭐한다? 안분한다. 쉽죠, 그죠, 이런 건. 자, 하나 더 봅시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 자, 7번, 400쪽에 7번입니다. 제목이 뭔 주택이에요? 고가 주택인데, 아까 전 시간에 1주택이라고 해도 절대 그 주택이 뭐면 안 된다. 고가 주택이면 안 된다 했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가 주택은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과세. 과세인데, 그럼 대체 뭐가 고가 주택이냐? 고가 주택은요,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얼마 초과요? 실지 양도금액이 얼마 초과? 9억 원이 초과된 주택이 이게 고가 주택이에요.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고가 주택에 해당이 돼요. 면적 안 따집니다. 그러면 이거지. 그럼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그럼 갑은 주택을 팔았어요. 이번에 꼴랑 9억에 팔았어. 고가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초과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9억이면 당연히 비과세 가능해요. 을은 자 주택을 팔았어요. 얼마에? 9억하고도 500원에 팔았어요. 9억 넘었죠. 고가주택이야. 그럼 과세, 비과세? 과세. 하는데 왠지 좀 의리 억울하겠지, 그죠? 더 받은 게 얼마입니까? 500원이야, 500원. 그래서 고가주택이라서 다 과세하지 않고 저희가 과세 방법은 다 과세하지 않고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죠. 똑같이. 비과세 해주고요. 해주고 두 번째 9억 초과분 9억 초과액만 9억 초과액만 과세하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 9억 초과분 과세한다 해서 이 초과된 금액을 항상 이 공식에 넣어서 양도차익을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양도차익 곱하기 무엇분에 양도 가액분에 양도 가격 빼기 9억 이렇게 해갖고 구한대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자,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맨 밑에 이거 예제 보세요. 결론 예제 400쪽 1번. 자, 갑은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12억에 양도했다. 양도차액 얼마냐?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양도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 빼긴 취득금이 얼마입니까? 8억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4억 이게 답 아니에요. 4억 아니라고. 왜? 자 분명히 했어요. 그럼 일단 양도금액이 12억이면 9억 넘었으니까 고가주택인데 그럼 고가주택이 얼마까지 비과세? 9억 그럼 12억에 팔면 얼마까지? 이 중에 9억은 비과세고 얼마면 과세? 얘에서 1 빼면 돼. 3억만큼만 과세. 그러면 결국은 12분의 3만 과세야. 그럼 얘가 4억은 12억에 대한 양도차익이에요. 그럼 저희가 볼 건 얼마? 3억에 대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요걸 계산해야 돼요. 3억에 대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공식이 넣으면 돼요. 양도차익 4억이야. 4억 곱하기
얘는 전체 분이죠. 12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었어요. 곱하기 12억 중에서 얼마 비과세? 9억 비과세니까 9를 빼면 되지.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1억인가요? 3, 12, 1억이네, 1억.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4억이 아니고 3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니까 얼마? 얘는 1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된 게 얼마? 1억이라고 하면 돼요. 자, 보죠. 고가주택 갑니다. 7번 맨 위에.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도 실집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 주택입니다. 고가 주택이라고. 이 중에서 9억까지는 항상 비과세예요. 대신 얼마? 9억 초과된 건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밑에 보니까 공식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양도 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물론 저희가 지금 아직 할 때는 아니지만 밑에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도 그렇게 공식에 넣어서 환산해. 이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 때 다시 할 내용이고 일단 지금은 뭐 기본 과정이니까 이 정도 내용만 숙지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과세 뭐 다 정리된 거여서 일단 중요한 건 주택에 대한 비과세 꼭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404쪽 갑니다. 404쪽이 7절 양도세 면제 경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 때 할 겁니다. 지금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면제 경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양도세 있다 없다 양도세 없는 이런 형태인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412쪽 마지막 챕터 8절 갑니다. 이제 비과세와 감면의 적용 배제는 고까지 할 겁니다. 자 비과세와 감면의 적용 배제인데 자 제목이 비과세와 감면 적용 배제 이건 뭐예요? 비과세 같은 걸 한다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제목이 뭐예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인데 보죠.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뭡니까? 양도한 거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인데 1번 일단 그 미등기 양도면 어떤 불이익이냐 첫째 지난주에 배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같은 게 안 돼요. 둘째 미등기하면 최고 몇 퍼센트 70%도 중과당합니다. 셋째 미등기하면 아까도 했죠. 비과세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이 비과세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 돼야 한다. 근데 등기 안 되면 안 돼요. 네 번째, 이것도 지난번에 배웠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항상 추계가 되면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하는데 등기된 거는 몇 프로? 3%. 미등기도 얼마? 0.3%.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3, 0.3%만 공제돼서 그런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미등기되면 좋은 거 없다. 그래서 비과세 안 되고 면제 안 되고 각종 공제 안 되고 최고 몇 퍼센트? 70% 얻어 맞고 필요경비 공제도 조금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제반 요건들이 있죠. 다만 2번 자 이거 체크합니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건 뭐냐면 실제는 미등기 상태예요. 실제는 등기가 안 된 상태인데 고의적인 미등기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등기를 못한 겁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등기 못했으니까 세법상은 뭐 등기된 것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1번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등기 불가능했다. 자, 보통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줘야 등기 넘어오는데 지금 장기할부예요. 할부는 자 몇 년 혹 몇 개월 후에 잔금 주는 거예요. 그럼 가령 내가 할부 기간이 3년이었다. 그럼 3년간 할부금이 완납돼야지 그죠? 되고 나야만 등기가 넘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할부금 완납을 못한 거예요. 못한 상태에서 중도에 팔게 된 거죠. 할부금 못 넣어갖고 그럼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겠지 그죠? 안 돼 있으면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니까 등기된 걸 본다 이거죠. 두 번째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등기 불가능했다. 등기하고 싶은데 역시 못했어요. 법원에서 하지 말랍니다. 세 번째 농지예요. 그래서 비과세 농지 돈 교환하거나 대토한 농지 같은 겁니다. 이런 거 다 등기한테도 봐줘요. 왜냐면 등기는 농지는 봐줘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저희 엄마도 농사를 쳤지만 특히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중개상부를 했었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중개상부도 안 했어요. 등기부 등본 볼 줄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저희 엄마가 그 농지를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등기를 할까요, 엄마가? 등기라는 거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사망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할 거예요. 한참 뒤에 그 농지를 팔라고 했던 국가가 당신은 미등기 양도야. 양도세 70% 그럼 저희 엄마도 죽을 거예요. 놀래갖고. 그래서 농지는 법이 관대하게 봐주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 받지 못해서 등기 불가능했다. 이도 마찬가지에서 건물을 지면 반드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 허가 필증이 나와요. 그래야만 등기 가능한데 지금은 건축 허가 받지 않았어요. 그럼 건축 허가 필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등기를 하고 싶어도 소유권 보존 등기도 못해요. 그래서 얘도 안 된 거지만 된 걸로 본다. 우측 5번. 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자 수용됐대. 즉 이건 뭐냐? 상속 받자마자 수용된 겁니다. 부모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부모님 땅에 수용된 거예요. 그럼 등기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었겠죠. 그럼 얘도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자, 6번은 제목 쓸게 앞에다 환지입니다. 환지. 환지. 자, 7번도 제목 씁시다. 7번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그럼 저희가 이건 공시범용서 배웠을 거예요. 환지와 채비지는 언제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처분한 겁니다.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등기를 안 한 게 아니고 못했겠지,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 등기된 걸 인정을 해준다. 그런 정도까지 볼게요. 그래서 이번 달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듬성듬성 좀 안 한 거 있죠, 그죠? 안 한 거는 안 한 거는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출제될 확률이 없어서 안 한 게 많아요. 거의 안 나와서 안 한 게 많고 안 해서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굳이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저희가 5월 달 넘어가서 해도 충분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뭐 그 안 한 거는 지금 신경 쓸 거 없다. 또 책이 또 너무 늦게 나와갖고 그죠? 제가 게을러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월부터는 책이 나왔으니까 3월부터는 다시 꼼꼼하게 볼 겁니다. 볼 거고 요번 달 안 한 것도 일부 볼 거. 일부만 볼 거. 일부만. 그 다음에 5월 달 가서는 지금 안 한 것도 있을 거고 이때 또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때 안 한 거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고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쨌든 겨울 내내 추운 날 고생 많았어요. 그죠? 날도 추운데 북극 따뜻한 봄이 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휴강을 하고요. 다다음 주에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두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번 달은 워밍업 한 거예요. 저와 함께 두 달 동안 워밍업 했고 3월부터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매 시간마다 유인물도 줄 거예요. 시험도 볼 거고 할 거니까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따뜻한 봄날인 3월 달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